한결, 안녕하십니까. 개공개 골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저기 사람이 좀 많은데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찍고 있고, 여기 이제 강원도 삼척에 있는 덕풍 계곡에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영상을 보고 되게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겉에는 어딘지 정확히 몰랐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저기 이제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수심 체크도 해보고, 물놀이를 이제 야만과 같이 해볼 건데, 한번 일단은 그 전에 먼저 계곡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위에 가서 한번 보여주시죠. 와, 진짜 계곡물 진짜 좋다. 저쪽에는 이제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수심도 이제 깊고 해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물놀이 해보겠습니다. 한결. 오랜만에 야만과 같이 수중 촬영을 임하게 돼서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심 체크를 하려고 깊은 곳을 찾는 중입니다. 깊은 곳을 찾아서 가다가 아 혹시나 야만이 뒤쳐졌을까 싶어서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휙! 네, 야만이 잘 찾아오고 있군요. 근데 표정이 매우 밝아 보입니다. 제가 봤던 표정 중에 제일 밝아 보이네요. 그 다음 수심 깊은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 옆에 다이빙한 사람이 보이군요. 저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 깊숙이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 예. 아, 하지만 밟혔군요. 첫 번째 수심 체크에 임하겠습니다. 꼬로로로로로로로로. 저번 지리산보다 깊은 줄 알았는데 지리산보단 깊진 않습니다. 네, 여유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네, 이번엔 옆을 조심히 비껴나가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심 체크에 임해보겠습니다. 수심 체크! 네, 두 번째 수심 체크할 때는 오, 그래도 또 사람이 오네요. 그래서 사람을 주의하면서 밑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사람을 피해서 조심히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물 밑에 한번 뭐가 있는지 고프로를 들고 이동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이, 뭐야 저거? 페트병이 있네요? 어? 페트병 안에 엄청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넣기에는 힘들 것 같고, 병뚜껑을 제가 열어서 한번 물고기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아마 어릴 때부터 이 물고기가 이 안에 갇혀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합니다. 한길, 안녕하십니까. 개원계골캐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에 소리 좀 덕풍계곡 이제 다 들어봤는데 되게 물도 깊고, 그리고 지금 한창 여는 시즌인데 이렇게 좀 놀 수 있게끔 크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리고 수심이 좀 많이 깊으니까 영상 보실 때 이제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그리고 물이 되게 맑아요. 맑고 진짜 거기보다 더 맑지 않나? 어제 저번 거기보다 그 지리산 계곡보다 훨씬 더 맑고, 그리고 밑에 쓰레기를 최대한 건져 못 했는데 쓰레기가 진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딱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래 아까 그 물고기 풀어준 물고기 풀어준 거 치워가지고 몇 점 몇 점? 몇 점 만점에 몇 점? 아, 야만 몇 점? 5점? 5점? 5점 만점이죠? 4.5점. 4.5점? 저도 4.5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들어올 때 그 길이 되게 험해가지고 이제 운전 잘 하시는 분 아니면 오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바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한결.
감사합니다.